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가이사의 혈통에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 시간 복음주의와 인격이라는 주제로 김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20분 설교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 자체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저는 날이 일이라고 누가 멸시하고 있다. 아버지여, 어떤 하나님과 호통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와 찬송이 이 심령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심을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드리고 섰사하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사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시종의 가를 맡아서 주실 것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음주의와 인격.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복음을 받았으면,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내 부족. 나는 인격이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런 인격이 되게 해서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각 때, 주여,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이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인격이 되게 해서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로 걸어갔으면 우리도 바다로 걸어갈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되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입에서 불이 나서 마귀를 소멸시키는 이 철장 권세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 편에도 있고 계시록 2장 마지막 아번제도 되어 있습니다. 세력들을 줍니다. 이 철장 권세.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이 순서에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와서 믿어지게 만들면은 복음주의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덜덜덜 뺀다 할지라도 말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옷자락에 써가지고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거룩거룩하고 달렸지만 세례요한이 볼 때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 하늘에 계실 적인 동등은 원리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실 적인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들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은 각약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능력도 나타날 수가 있고 말씀을 끝까지 밝힐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청명이 역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복음주의라는 것은 이 내 생각이 길부되면 절대 복음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첫째 믿고 보는 거예요. 청각됐던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기도 좀 받으러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느냐 그러더라고요. 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 성경은 예수님 구주로 걸으라고 했다면 이 성경은 내가 믿습니다. 아 그러면 됐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나오는데 길바닥에 그 꿇어 앉았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고 가시라고. 길가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네. 이게 저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더라고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큰 자가 될 수 있는 인격이 말씀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뒤에는 순종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근데 순종치 않으면 다 부여가 되어버려요. 순종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목숨 바칠 수 없는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지라도 나가야 돼요. 사람 앞에는 바보가 되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사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사야 34장 하반절 16절 이하에도 보면 그랬죠.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성경은. 계시록 10장 7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소리는 나팔불 때, 마지막 역사 때는 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첫째 환란, 둘째 환란, 셋째 환란이 있지요. 화. 이 모든 것을 알려면 선지자들에게 기록한 말씀을 보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발심을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고 저주하고 지옥하고 오늘의 예수천과 예수천과 성령님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 그러려면 무조건 말씀 믿는 믿음이 돼야 되겠지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믿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라는 것이니까 내가 하겠으니 너희는 순종만 해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서 불렁하시고 진실무리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내가 하겠으니 너는 순종만 해라. 다시 누가 그럽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아멘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연계가 향상이 됩니다. 이 말씀이요, 갑자기 볼 때에 신비롭게 열려져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아져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은 순종하고 해야 되겠지요. 근데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계시록 10장 같은 경우를 보면 적은 채 꿀같이 먹고 나면은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그래서 시련을 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죽음은 죽으리다 이렇게 맡기면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져요. 진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밤중에 기독교 영상 촬영도 하고 많이 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다 빛이 좀 졌는가 봐요. 6억인가 졌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해달라니까. 그런데 입에서 자꾸 사랑하는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저는 몰랐지요. 자꾸 성령이 평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을 요구할 때에 그걸 믿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믿어라.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고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지는 거예요. 저도 죽을 고비 많이 겪은 사람이고 저는 인생을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총각 때 이 질병으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하면서 불이 와가지고서는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더니 가장 인사를 체험하게 되고 다음에 한 10년 있다가 병원에 가니까 이 자네 자연치료 됐대요. 입에서 막 피가 통하고 그랬거든요. 은혜로 사는 거 드물어. 어렸을 적부터 죽은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8살 달에 예수님을 봤거든요. 이 강대상 입에 있는 데 쫙 보자가 있는데 봤거든요. 거기서 거짓선자와 싸움을 했어요. 그게 오늘날에 해당되더라고요. 오늘날 저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 목숨을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자유로워져요. 외식이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는 짐은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벼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할 때도 아까 기도했을 때 그랬거든요. 기도 계산 생각하지 말라. 좀 있습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당장 돈을 6천인가 줘야 된대요. 그러지 말고 기도해라. 금식이라 하루 나시오. 3일이 딱 떨어지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은 3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금식 중이에요. 그게 걱정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안하라 그랬으면 주여 뜻대로 없어서 가라만 가고 오라만 오겠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이게 십자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별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인격이지 않아. 하나님 뜻은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사명을 맡겼으면 베드로가 저주하면 실수할지라도 들었었습니다. 썼어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계시를 받았으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위에 분이 고쳐 쓰면 되는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보다도 실수하는 사람이 더 큰 자가 됩니다. 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넘어지면은 많이 넘어진 사람은 위로할 수 있는 인격이 되고 안 넘어진 사람은 절대 위로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줘요? 못해줍니다.
성경은 실체거든요.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먼저 버려 원문 따지고 뭐 가는 사람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원문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어 안 죽였어요? 사도도 다 죽였지 않아요? 발색을 입으면서 귀신의 방 힘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그 수막이거든요. 실제 원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좋은 대로 끼어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는 풀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말씀 볼 때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믿어버려. 그 믿음이 장성을 하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 속에서 용숨을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인격이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세월이 걸려요. 왜냐하면 쉬는 기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리밥을 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 지금도 뭐 한두 시까지 말씀 보고 이 세 시까지 보고 뭐 저녁에 그분이 보게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보려면 내 가족이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 주인과 되겠지 않아? 보면서 그래요. 아버지 나 이 말씀 보면요 할 수 없어요. 그 말씀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를 보는데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것이 흔히 열려지니까요. 이 감당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나팔을 들고 또 계시니까 그 믿는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면은 내 주인가 되는데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나팔을 들고 딱 하는데 그 말씀이 성경 본문이 나가서 경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볼 때나 말씀을 증거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마리아를 보다 그렇지 않아요. 이 계집증 이루어지니라. 그 말씀 나에게 응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말씀 볼 때도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보면요 여러분들의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그렇죠? 저도요 새벽별도 받고 하나님 주시니까 받은 거지 내가 달라 소리는 안 해봤어요. 무지개 은혜도 받고 힘들도 주시니까 또 배식에서 만나도 먹여주니까 먹었어요. 아, 먹여주니까 먹인 거예요. 힘들도 받고 이런 데 새겨진 거 받았던데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뜻을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볼 때. 아, 이런 시대가 왔구나. 아까도 그랬지만. 이제 그 증거에 되겠구나.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면서 제가 복이 있지 않아요. 예? 환란 날이 앞으로 3차 전쟁, 5개 환란, 3차 전쟁, 아마겟도 전쟁, 4차 전쟁이 되겠죠. 환란이 오는데, 영적 구원, 영적 구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노아로 이 물로 싹 쓸어버리겠다는데 노아 방주에 노아 말을 안 듣고 영적 구원, 영적 구원만 한다면 그 죽어야 살아요.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지키라 그랬으니까 지키려면 알아야 되고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 않아요. 법도 알아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크게 쓸 종일수록 시련이 많습니다. 시련이 길어요. 이건 큰 축복을 주겠다는 약조예요. 그 말씀이 응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진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내려고 역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이 내주했다면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는 것이지요. 22장 6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어디 있다. 나는 처음과 나지 알파로 메가라. 창조할 때부터 세상이 지구는 멸하고 아름다운 전년시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있었고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떠난 사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니? 이런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함께하여 말씀대로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성과 성자와 성심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는 부족할지라도 성령님이여 종들 심령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적은 날에 이르라고 누가 멸시하오리까. 아버지께서 약조하신 대로 쉬어주시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또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축복하옵소서. 또한 이 재단 영궁합을 끊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영육간에 도울 수 있는 심문 방송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또한 귀한 종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적인 세계에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크고 비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내주하시니 열방천파 교회에 지구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인류 전체 성도들에게 특별히 대한민국 성도들, 열방 전파교회 성도들, 세계선교복지 신문방송 위에, 세계 속의 문화복지 예술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날로 날로 있을지어다. 아멘.